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6월 평가원 시험을 보셨는데, 자, 제가 지금, 밤중에, 지금 밤 10시쯤 됐거든요.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받자마자 바로 이걸 분석을 해서 총평도 올리고 빠른 정답도 올리고 하면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쌤이 아마 정말 빠른, 아마도 가장 빠른 축에 들 겁니다. 아주 빠르게 올리게 될 텐데, 자, 우선 여러분, 이번 동아시아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총평에 대한 것은, 전체 총평을 통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문제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거 먼저. 자,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요.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왜냐면 지금 이번 시험은 뭐니까요? 당연히, 네,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출제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문제가 고난도로 나오겠다,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쌤과 함께 잘 분석하면서 이 시험을 나의 걸음 삼아 나의 만점을 향해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뭐, 워낙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항상 1번 문제는 뭐가 나와요? 늘 변하지 않고 신석기나 아니면 청동기가 나오죠? 자, 지금 챗봇이 나와 있어요. 요즘 핫한 챗봇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기원전 3세기경에 한반도 등지로부터 청동기 철기를 함께 받아들였던 일본의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일본의 세 글자니까 또 어떤 시대? 야요이 시대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바로 야유 시대에 만들어지게 되었던 동탁이라고 해서 청동 방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번, 빗살 무늬 토기. 자, 2번은 이게 돼지 그림 토기죠. 허무두 문화고요. 자, 3번은 다원커우 문화의 세발 주전자죠. 그죠? 황허강 하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홍산 토기, 랴오강 지역의 홍산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요, 사실 문제 자체가 참잘 나왔어요. 왜냐면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항우가 나온다거나 유방이 나와서, 한나라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잘 읽어보게 되면 가에서도 생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니까 전국 시대를 통일한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는 어디가 되겠다? 바로 진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진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이렇게 문자 불응형을 통일하였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 1번 일주법 명나라 독수산품과 신라 통일신라가 되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이카 계시는 일본의 645년이고요. 남빛 멸망시킨 거는 한나라가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인데 대충 읽은 친구들은 4번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잘 읽자 아시겠죠? 자, 다음은 3번 문제예요. 자, 3번 문제의 상황은요, 늘 나오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56국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와 이로 인한 한족의 강남 이동이 나온 거죠. 자, 이 상황의 배경이라고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사마씨의 왕인가 보네요. 사마이에게 수도 로양을 떠나길 권하여 함께 창자강 이남으로 피난하였다. 로양이 함락이 됐고요. 죽은 사람들은 열애, 예니고비, 강남으로 이주했대요. 왕들은 사마이에게 그 중에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함께 이를 도모하도록 권하였고, 자, 결국은 이 사마이에가 황제로 즉위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아마도 56국의 침략 때문에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 건국되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여기. 자, 4번이죠. 5호가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게 될 것이고요. 자, 4세기의 일반적인 상황이 등장했고 어렵지 않았어요. 뭐 사실 이 문제가 4세기를 내면서 5세기를 같이 묻는다거나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태무치는 원나라 소가시 세력이 정변으로 축출된 것은요, 을사의 변이라고도 해서 다이카 개신이고요. 나당연화군이 백제 멸망신 것은 7세기 사실이니까 한참 나중이죠. 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낸 것은 기원전 2세기 초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와 연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4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진 여당 연기의 배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된 우표라고 했고요.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 년간 단절되었다가 3대 쇼군이었던 가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면서 재개되었고 이 배는 당시 명과의 교류에 이용된 것으로 수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3대 쇼군이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가 인물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되겠죠. 여러분 아시카 요시미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자, 두 명의 천왕이 대립했던 남북조를 통일한 것,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특히나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에서 이 선택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게 1392년이에요. 자, 조선이 건국된 연도랑 똑같아요. 그죠? 참고로 이 연도가 139인데 이 연도는 자, 조선 건국이 된 시기와 또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자, 이성계와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같은 시대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조선을 내면서 일본도 같이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자, 서하를 공격하여 굴복시켰다. 자, 저건 어떤 나라입니까? 자, 서하는 원나라에게 망하죠. 칭기스칸에게 망하고요. 베트남 북부에 안남도 설치하였다. 자, 이건 당나라. 청해진 중심으로 했다. 신라. 다이울령은 일본이죠. 그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